한때 프로리그를 개최했던 국산 RTS 게임 아트록스를 아시나요? 아트록스의 프로게이머로는 대표적으로 정인호, 임성춘, 성준모 등이 있었죠. 2000년대 초반 조이맥스에서 발매한 게임이며 워크래프트3보다 앞서간 건물 복수 선택과 유닉 공유 시스템을 선보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스타크래프트의 짝퉁 취급받게 되었고 프로리그도 반짝 인기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아트록스는 오프닝 시네마틱부터 표절로 시작합니다. 영화 에일리언2에 나오는 연출 장면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여길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스토리는 스타크래프트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매트릭스를 오마주했죠. 스타크래프트에 UED가 있다면 아트록스엔 UE가 있으며 특이하게 아인슈타인의 후손도 등장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와 디자인, 인터페이스도 스타크래프트 모방 수준인데요. 게임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스타크래프트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크리티스는 저그, 호미니언은 테란, 인텔리언은 프로토스와 매우 유사하며 유닛들도 스타크래프트를 미묘하게 바꿔놓은 것들과 대놓고 가져온 것들도 있죠. 스타크래프트의 유닛뿐 아닌 스타쉽 트루퍼스의 유닛도 등장합니다. 훗날 아트록스 개발자 중 한 분이 표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고백한 적이 있는데, 당시 촉박한 개발기관과 핵심 개발자들이 대거 퇴거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스타크래프트를 대놓고 베꼈다고 말했죠. 한때 아트록스가 스타크래프트보다 먼저 기획되었으며 발매만 늦었을 뿐 시대를 앞서간 게임이라는 말들이 돌기도 했지만, 실제 스타크래프트의 기획 연도는 1996년이고 아트록스는 1998년이기에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아트록스를 개발한 조이맥스는 이 게임뿐 아닌 훗날 야인시대 게임을 낸 적도 있는데, 이 게임도 표절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죠. 아트록스뿐만 아닌 당시 대응행한 스타크래프트를 모방한 여러 아류 게임들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아마겟돈, 임팩트 오브 파워, 바이탈 디바이스 등이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아류 게임들 중에선 그나마 아트록스가 완성도가 가장 좋으며 현재까지도 유저들끼리 모여 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편은 삼국지 천명에 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